2022년 10월 4일 오후 3시경 충남 서산에서 회사원 김 씨와 외국인 동료가 함께 트럭을 타고 서산 동문동 부근의 도로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길가에서 한 남성이 양손에 칼과 도끼를 들고 여성에게 그걸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김 씨는 차에서 내려서 일단 공격하던 남성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도 이 남성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두릅니다. 당시 현장에 이 김 씨와 외국인 동료 이외에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다들 이제 흉기를 들고 있으니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만하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신고 전화만 7건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김 씨가 트럭에 삽이 있었다라는 걸 떠올리고 그 삽으로 이 남성의 어깨와 팔을 때리면서 여성을 공격하는 걸 말려요. 다행히 그렇게 제압을 할 수는 있었는데요. 이미 이 여성은 수차례 공격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시간 후 바다출혈로 사망하게 돼요. 도심 한가운데였고 도로변에서 그것도 대낮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사건은 금방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사이이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시작해 볼게요. 가해자는 51세의 강 씨, 사망한 피해자는 44세의 윤 씨예요. 가명입니다.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부부 사이였어요. 당시 아내 윤 씨는 서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무직이었습니다.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다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생 자녀 둘에 그리고 그 밑으로 6살 된 자녀 하나 이렇게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요. 사건 당시에는 이 서산으로 이사 온 지 7년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속사정을 모르면 그냥 다복한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겠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 강 씨의 가정폭력이 정말 심했거든요. 고등학생 두 자녀가 있는데 폭행이 시작된 건 신혼 때부터였어요. 최소 17년 넘게 이 폭행이 이어졌던 거죠. 강 씨는 전형적인 가정폭력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근거도 없는데 그리고 그 의심이 커지면 분에 못 이겨서 때리고 사과하고 또다시 의심하고 폭행하고 이런 행위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요. 온 가족이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들으면서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그렇게 참고 살았냐. 어차피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아내가 100% 떠안고 있는데 심리적인 환경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도록 도망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분의 판단은 가정을 지키는 게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의 가정폭력을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참았고요. 맞다가 소리가 나면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랄까 봐 입에 수건을 물고서 소리와 고통을 참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까지 이제 흉기로 위협을 하고 폭행을 했었던 거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다 싶어서 어떤 거짓말 하나를 생각해내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나 외도했다. 그러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과는 별거를 하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친정과 자신의 가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보호 신청까지 해요.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은 이 임시보호 명령이 떨어져서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된 상태였는데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뒷일 생각 안 하고 죽이겠다고 마음먹는 그런 사람한테 그 스마트워치가 무슨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강 씨는 왜 아내를 흉기로 공격해서 딱 그날 살해를 했을까요? 가정폭력을 19년간 참아왔었거든요. 그런 아내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해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19년을 참다가 겨우겨우 신고를 하고 이혼을 요구한 게 대체 왜 화가 났다는 걸까요? 이것만 봐도 그동안 피해자가 어떤 시간을 겪어왔을지 눈에 보이죠. 어쨌든 그렇게 화가 나서 아내와 대화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만나줄 리가 없잖아요. 만남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열이 받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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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내가 살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칼과 도끼를 미리 준비해 갔었다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진짜 목적이었을까요? 가서 바로 살해를 하던
내 맘대로 안 되면 살해를 하던 딱두 가지 선택만이 강 씨에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살인을 준비했다면 그동안 사망한 윤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조금은 알것 같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 씨는 신혼 때부터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세 가지 유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외도하는 사람, 폭력 저지르는 사람. 이세 가지를 모두 성실히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가정을 돌보는 일 빼고는 다 성실했어요. 본인이 하지 않는 일에 몸을 던져 일하고 있는 아내가 본인처럼 외도를 할 거라는 의심, 그 의심과 폭행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일이 그게 다였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14년에 아내가 본인이 미용실에서 일을 해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어떤 빚을 갚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빚 갚는 데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폭언을 윤 씨에게 합니다. 엄청 때렸어요. 이런 내용들은 윤 씨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겨놨던 그 서류들과 아내의 지인들, 그리고 자녀들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하루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윤 씨는 계속해서 남편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는 쉼터에 가보기도 했고요. 친구나 지인들의 집으로 피신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어디로 가든 다 찾아냈으니까요. 참다 못한 윤 씨가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도 강 씨는 너를 반불구로 만들어서 말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윤 씨도 본인이 외도를 했다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냥 빨리 이 19년간의 지옥 같은 삶을 끝내고 싶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저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라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사망 한달 전인 9월에 이렇게 자필로 노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이혼 소송을 담당할 판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런 내용들을 A4용지 20장 분량 가까이 적어놨다고 해요. 이젠 저런 남자와 그만 살고 싶다. 아이들에게도 늦은 선택이 미안하다. 재판장님, 저 이혼시켜 주세요. 목소리도 소름 끼치고 얼굴도 소름 끼치고 다 소름 끼쳐요. 때리고 사랑한다. 나는 너밖에 없다. 너는 엄마 같다. 더 이상은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복종하고 이젠 못 살아요. 2022년 9월 1일이 되어서야 윤 씨는 가정폭력에 대한 첫 번째 신고를 합니다. 이게 처음이었어요. 경찰은 조사를 하고 이두 사람을 분리조치했는데 강 씨는 또다시 아내를 찾아가요. 아내가 지내는 친정으로 찾아오는 건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는데 아내가 운영하던 미용실로 찾아오는 건 막기가 어려웠어요. 일단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하니까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강 씨는 아내를 계속해서 찾아갔고요. 어떤 날은 아내가 자신을 피해서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으니까 벽돌로 운전석 유리까지 깨뜨리기도 합니다. 5일 뒤인 9월 6일에는 새벽 2시에 윤 씨의 다리를 흉기로 공격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병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심한 상해를 입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자녀들에게는 너네 엄마를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반병을 만들려고 한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요. 접근금지 보호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구속되진 않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윤 씨가 9월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10월 4일까지 강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게 4번이었거든요. 이웃한테 그런 말을 했었대요. 경찰은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을 구속시킬 모양인가 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뒤에도 강 씨는 계속해서 찾아왔고요. 이런 강씨 때문에 윤 씨는 가게 앞으로 사람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고 가게 문도 일찍 일찍 닫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살던 서산을 떠날 수도 없었고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었어요. 9월 6일에 강 씨가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이때 아내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거든요. 피해자 보호 명령이 떨어지면 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가 돼요. 그럼에도 강 씨는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미용실로 찾아갑니다. 심지어 데리고 있던 고등학생 두 자녀까지 데리고 가요. 바로 이제 윤 씨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도착을 했을 때는 갑자기 또 머리가 어지럽다면서 조사받기 힘들다라고 핑계를 대요. 그렇게 경찰 조사는 강 씨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이후에도 강 씨는 윤 씨를 찾아가서 신고한 걸 취하해라 뭐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이 일로 강 씨가 불구속 입건되고 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지만 강 씨는 또 이런 핑계를 대요.
아, 나도 변호사를 고용하고 또 변호사 일정이 있다. 9월에는 일정이 꽉차 있어서 출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출석 일정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 위험한 잠재적 살인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한달 내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건 당일이 된 거죠. 10월 4일이 됩니다. 사건 당일이에요. 윤 씨는 오전에 법원에 들려요. 강 씨를 집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러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용실에 출근을 했는데 이놈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피해자 윤 씨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 일을 하다 보면 물을 자주 만지게 되잖아요. 손님들 샴푸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잠깐 빼놨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죠. 근데 이날 도착한 강 씨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이미 범행 며칠 전에 철물점에서 구매해둔 도끼와 칼을 챙겨옵니다. 그리고 윤 씨를 찾아가기 전에 지인을 만나서 술을 마셔요. 근데 이거 술을 마셨던 것도 단순히 정말 술이 땡겨서는 아닐 거예요.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강 씨는 윤 씨가 있는 미용실로 찾아가서 당시에 와 있던 손님에게 잠깐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고는 윤 씨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가방 속에 있던 흉기를 보여줍니다. 윤 씨는 바로 도망쳤고요. 그때부터 강 씨가 도끼를 들고 윤 씨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막다른 길로 도망간 윤 씨의 머리채를 잡고 도로변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공격을 시작해요. 당시에 목격자가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이강 씨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는 거예요. 당시 그곳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건지 너무 끔찍하죠. 그렇게 공격을 받던 윤 씨가 앞서 말씀드린 그김 씨와 외국인 동료가 강 씨를 말리는 틈을 타서 도망을 치려고 해요. 근데 이걸 강 씨가 놓치지 않고 다시 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쓰러진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목격자 김 씨가 이렇게 삽을 가지러 갔을 때 이미 윤 씨는 손쓸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도착한 뒤에 붙잡혀서 이제 강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정말 황당한 말인데, 내 입장이 되면 당신들도 이해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도끼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너네들도 내 입장이 되면 알수 있을 거다. 너네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 씨는 구속됩니다. 너무 슬펐던 게, 윤 씨가 이제 쓰러져서 이렇게 실려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의식은 있었거든요.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윤 씨는 울면서 저 죽어요? 우리 아이들 어떡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죽어가면서도 자신보다 아이들을 더 걱정하는 엄마였어요. 피의자 윤 씨가 경찰에 네 번이나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경찰은 강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 8일 전에 강 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왔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도 경찰이 직권으로 퇴거 조치를 명령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퇴거 조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건 당일에 피의자 윤 씨가 직접 법원에 가서 퇴거 신청서를 내고 왔었던 거예요. 아무리 뭐 경찰 쪽에 입장이 있었다고 해도 모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편 구속된 강 씨는 살해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그렇게 열심히 가서 준비를 해놓고. 내가 도망가는 아내를 쫓아간 기억은 있지만 살해 과정은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범행 전에 왜 지인이랑 술을 먹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던 강 씨는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범행 도구를 그렇게 준비했지만 계획은 아니다. 외도 후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자꾸 피하니까 위협을 해서라도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걸 들고 찾아갔는데 자꾸 도망을 치니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열흘 후에 부부의 자녀들이 청원글을 하나 올려요. 지금 보이실 텐데 이 자녀들이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와 자녀들에게 그동안 저질렀던 가정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 만행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씁니다. 강 씨가 이런 짓도 했었대요. 범행 한달 전에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집을 매매할 때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려고 해도 강 씨가 그걸 가로챌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파트를 파는 걸 막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짓을 해놨냐? 아내가 이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나 도장, 이런 건다 이제 피해자 윤 씨를 협박해서 처리를 했던 거고요. 검찰은 강 씨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자녀들에 대한 친권남용을 막기 위해서 친권상실도 청구합니다. 당시 강 씨가 국민참여 재판을 원했었는데 유족이 이걸 반대해요. 이놈이 어떻게 머리를 쓰고 있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외도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생활과 관련해서 이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펼쳐서 명예가 훼손되게끔 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유족이 미리 알아차리고 이제 국민참여 재판을 반대합니다. 1심 재판에서 강 씨는 앞서 경찰에게 했던 주장을 그대로 해요. 외도하자고 이혼해서 화가 났다. 술 취해서 그날 기억이 안 난다. 보복 의도는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면서 강 씨에게 징역 40년, 전자발찌 15년을 선고합니다. 강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아내를 만나서 범행에 이르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다면서 보복 의도가 없다고 했던 강 씨의 주장을 반박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도 받았었거든요. 고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와요. 행동을 지금 보면 되게 무섭도록 집요하고 잔인하거든요. 잠깐 보여줬던 그 죄책감은 다 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남은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검찰과 강 씨는 재판 결과에 항소했고요. 항소심 재판에서 강 씨는 아내가 불륜녀라는 걸 집중적으로 거론합니다.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범행은 정당하다는 거죠. 실제로 윤 씨가 불륜으로 오해하도록 상황을 만든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건 다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윤 씨가 이제 본인의 친오빠의 친구하고 평소에 알고 지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남편이 오해하도록 상황을 꾸몄던 거죠. 실제로 그 오빠 친구의 아내도 사망한 윤 씨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이 부부가 같이 그녀를 도와줬던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윤 씨가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짓말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요. 최종적으로 징역 40년이 확정돼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 같은 거 보면은 이 가해자한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미 상대방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런 살인자들, 범인들에게는 이런 접근금지 명령이 또는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시스템의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죽자고 덤벼들면 사건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토킹 가정폭력은 정말 둘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라는 말과 늘 붙어 있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더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활보하고 다닐 거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 있다가 끌려나와 이렇게 살해당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